10시 51분 오늘 이제 늦잠을 자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날에는 시바 라오제를 갔잖아. 거기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지금의 중국 이전 신중국 그냥 과거의 중국. 어제 간 데는 펜지팡이라든지 홍천루 조계지 어떻게 보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이지. 이제 오늘 갈 때는 1900년대 초반부터 현대까지 한번 갑시다. 어떻게 씨 카메라를 대니까 바로 스케치네. 우리는 전에 디디만 썼잖아. 아 나도 디디만 썼거든 원래. 디디? 어. 디디 다쳐? 어. 근데 바이두 정말 좋은 게 바이두 지도 한마디로 뭐 네이버 지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 거기에 디디 같은 플랫폼들이 10개가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연결되는 우버 같은 게 많은 거지. 응. 어플 속에 어플. 진짜 정수라 그래. 정말 많아. 그래 먹어. 다 회사야. 디디, 양광, 차오차오, 샹더, 쇼치. 아 겁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경쟁을 더 유도를 해서 디디가 독점을 못하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치. 디디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대가리 한번 깨져가지고 정말 그 후보잡들이 많이 나왔어. 아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커피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보쌈 빙마 먹어. 我昨天穿这个，还要穿。来两个。来两个。来两个。两个两块。对，一块五块。我们QR也算一样。对。好吃。嗯。妈咪。 이 색깔 폭스바겐. 여기는 폭스바겐을 그걸로 참 많이 쓰더라고. 택시랑 뭐 디디 같은 걸로. 왜냐면 형 폭스바겐이 자동차 기업에서 제일 커. 그룹이 중이 폭스바. 왜냐면 여기 공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라이스 생산을 받은 거지. 내연기관 처음 탄다. 내연기와 전기차 구별하는 거. 턱이 인형. 없다 전기차. 전기차가 좋은데 만 진짜 다 전기차. 이게 보면 초록색깔, 초록색깔이 전기차. 근데 여기 파란 색깔이 이제 번호판이 파란색 번호판이 내연기관. 확대 부속 다 전기차. 저기 여기다 파란색 드디어 찾았다. 거의 지금 한 6대4 딱 6대4 정도. 이거 다 중형차. 그래도 근데 훌륭한 거야. 5년 만에 이렇게 만든 거거든. 차들을 이렇게 보급화시킨 거. 다 그거지. 중국에 해외에서 빼온 거지 뭐. 그치. 그치. 근데 아직도 중국은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랑 일본한테는 비빌 수가 없어. 대신 전기차는 그래서 전기차를 무지막지하게 뽑아내는 거지. 이미 내연기관은 고인물이 많으니까 전기차로 넘어가자 해서 그런 거. 왜냐면은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떼와야 되거든. 근데 전기차는 그런 거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아? 한국에서 나이를 장시 장시? 没去过 난창아. 난창? 没去过 장시 난창 막 장시? 장시 没去过 两年四十不远，六七百公里。六七百公里。是不是你来上海几年了？两三年了。两三年，比我少。以前我不来上海的，我现在浙江的。哦，浙江。我在浙江干了几年，那开超市。嗯。后来回老家玩了。嗯。后来就几年玩了，七年八年吧。七八年。 八九年，后来在家玩了七八年，后来又来上海。嗯，上海怎么样？我反正我们是度度日子过的了，过渡一下的。以后把这个稍微赚点钱的话，还是要回家发展，家的发展的是吧？
刚才那个网页上也不是终点站是吧？嗯，只是过渡一下。是的，是的。옛날에는 슈퍼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산에 가서 그냥 돈 벌러 갔다고. 나중에는 다 돌아 나중에 다시 돌아가. 지금은 디디잖아. 디디라든지 플랫폼을 사용해서 차를 부르잖아. 우버 형태인. 옛날에는 택시밖에 없었잖아. 택시 기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하이에 한 20년 넘게, 20년 30년 넘게 있으셨던 분들이란 말이야. 이제는 이런 걸 부르, 이런 차를 부르면 플랫폼에서 차를, 디디 같은 플랫폼을 부르면은 나보다 상하이를 몰라. 그냥 내비 찍고 가는 분들인 거지. 그냥 온지 2년, 3년, 우리 어제 탄 택시는 1년, 6개월 막 이러고. 그렇다 보니까 그만의 그 감성이 없어진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나 옛날 택시 타면 와, 우리가 뒤에서 한국어를 얘기하잖아. 거의 뭐 가이드처럼 해줬거든. 아, 뭐 어디 좋고 어디 좋고 이런 얘기를? 여기가 그냥 여기가 뭐가 있고 이거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동네를 잘 아시니까. 거의 이야기꾼이었어, 택시기사들. 요즘은 그런 감정은 없다. 얘는 다 외지 사람이다. 다 돈 벌러 온 사람이다. 아무래도 상해가 고속도로 성장을 했으니까. 고속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상해 사람들이나 상해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좋은 데로 갔겠지. 이러한 감정이 또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택시도 잘 안 보여. 공항 쪽에나 많았었는데 여기 지내면서 많이 보이진 않았죠. 사실 많이 없었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동, 이쯤 때부터는 시내 구동 가는 이제 이게 내부순환 도로거든. 저 내관 되가. 延安高架 부산시내관 마 부산 산 중국 상해 있는 상해 你看南北高架、内环高架、延安高架这三条路，白天什么时候都堵的。嗯，这个内环线이라고있고，外环中环不太对。嗯，还有嘉闵、富闵，这个不太对。其他路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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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는 출퇴근 시간에 만 바뀌어. 있는 느낌이야. 서울에서 밖에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응. 왜 서울에서는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가 있잖아. 두 개 이렇게 한강 주변으로 크게 있죠. 근데 이게 일자로 이렇게 있잖아. 근데 약간 둥그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상하연 크게 원 형태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밖으로 빠지고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일자에서 이렇게 한강 기준으로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생선뼈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지. 생선뼈처럼. 근데 여기는 도넛츠가 있는 거지. 애초에 다 평지고 이렇게 그치, 둘러싸여 그치, 있으니까 그치. 도시로.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래서 더 막히지.